우리 노예스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 노예스 목사님 특별히 그 젊은이들을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거의 10년들간은 좀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교단에서 계속 청년들 부르면은 도맡아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고 또 집회를 하다 보면은 집회 끝나는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미국에 와서 좀 잠잠히 있다가 2003년도에 캔사스 피츠버그라는 동네에 있는 한 권사님이 그 어떤 식당을 개업하는데 목사님 개업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업 예배를 한다고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데려간 곳이 식당이 아니라 대학교를 데리고 갑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제가 그 한 2시간 거리에 스프링필드인데 미조리주에 있는 스프링필드에서 제가 어셈블리즈 오브 갓 셀리컬 세미나에서 그 대공업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거기 학생들이 있다는 걸 전혀.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2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혀 애들에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낮에 3시 반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말씀을 끝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집회가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끝났습니다. 15시간 집회를 하면서 돌아와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쪽에 이사 오면서 젊은 청년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들이 저를 갖다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저 청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청년 여름 캠프를 열기를 원해가지고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저는 단지 헬퍼를 하는 겁니다. 그냥 생명을 주고 기도만 해주지만은 모든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것은 청년들이 하지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날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도원에서 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기도를 하는데 올라온 청년들이 전부 8시간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는 저 청년들 통해서 이 와시턴에 성령의 불이 내릴 걸 정말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적의 교회가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목사님이 좀 이렇게 그 국악을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피디 하셨는데 또 찬양도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이번에 찬양을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돌리고요.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제가 오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콘서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돼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으로 서로 교제할 때 기름부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정말 천번을 불러봐도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저의 아들 고백의 찬양입니다.